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여기 그 뿌리 있는데 굉장하게 확실하게 뿌리를 살리고 겨울 작업을 하고 굵은 C컬을 할 거예요. 근데 아쿠아포리틴 A를 가지고 제가 일단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굉장한 극손상 모발입니다. 자, 탈색이 아닌 염색으로 인한 극손상 모발, 또 매일같이 드라이를 해서 낸이 극손상 모발에는 피카의 제품 C라인을 가지고 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열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전처리 없이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네. 우리 요즘에 고객님들 모발이 굉장히 복잡한 손상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머리 아프게 열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원반들처럼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쭉 빗질 하시는 거예요. 네, 손상이 굉장히 많은 모발입니다. 빗질도 잘안 되고 하지만 저는 전처리 없이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 도포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미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하고 환원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컬 테스트. 자, 어때요? 많이 늘어지고 있죠? 네. 이럴 땐 늘어질 때또 이렇게 극손상일 때또 손상이 심하고 머리가 약간 가늘고 이런 모발에 우리가 손상이 심하다고 또 손상모 약을 쓰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깊은 연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카의 미친 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C1, pH 9.5짜리예요. 거기에 강곱슬 펌세거든요. 여기에 저는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할 거예요. 그래서 일명 미친 연화입니다. 네. 자, 피카의 미친 연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빗질해 볼게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쭉 걷어내 주시고요. 자, 깊이 C1 도포하겠습니다. 자, 와우. 어때요? 이게 분명히 늘어져야 되거든요. 네, 늘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머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살아나고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아까 빗질도 안 되고 굉장히 늘어져 있는 모발이 pH 9.5짜리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모발이 살아나고 있어요. 자, 5분 방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프로틴 마스크.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클리닝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더블로 또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고객님은, 뿌리하고 결 위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살리고 싶어 하셔가지고, 지금 뿌리를 먼저 살리고 있습니다. 13mm로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mm 들어가겠습니다. 고객님하고의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시술을 할 때 이 고객님이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나 해서 우리가 연화를 딱 보고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먼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블로 뿌리를 살리고 있지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뿌리를 먼저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자, 열펌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예쁘다 이거보다는 어떤 또 고객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먼저 연화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이 가장 먼저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고객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mm로 제가 더블로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예, 더블로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3mm가 딱 끝나면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17mm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그 다음에 45도, 글로브가 45도예요. 여기서 조금 5초 정도. 네, 이렇게 하셔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빼기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 상태에서 결 작업하고 그 다음에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보시면 두상이 작아요. 작아서 피카는 또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측과 좌측으로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 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두껍게 뜨셔도 되겠습니다. 32mm로 지금 그 저희가 그냥 시컬 아주 굵은 루즈하게, 그러니까 결만 우선적으로 잡아서 살짝만 들어가는 가벼운 시컬 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32mm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분이 건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분 조절하는 거를 폴리를 가지고 해요. 네. 폴리를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수분 폭발 없이 단백질도 안으로 들어가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폴리 추천합니다. 자, 일단 우측이에요. 32mm로 자, 시컬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32mm예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자,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정도까지만. 네, 자, 한 바퀴만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그냥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바퀴만 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도. 네. 자. 자. 자, 우리가 이 덮개 아이롱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 번, 두 번만 아니라 여러 번씩 이렇게 다려주시면 결이 더 반짝반짝 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풀어서 자,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됩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세요. 그러면 네, 우측에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첫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날아가고 있죠? 자, 한 바퀴 정도까지만. 네, 그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을, 네, 찝어주시고, 수분 날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 살짝 다려주세요. 그럼 윤기 나죠?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는데 나는 좀 윤기도 내고 결도도 더 잡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네 됐습니다. 자 놓으시고요. 좌측도 자 아이롱이 32mm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우측 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로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쓱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딱 잡으시고요. 쭉 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32mm입니다. 그냥 가벼운 시컬 펌. 네.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끝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그럼 한 바퀴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을 덮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그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3번 살짝 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이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때요?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는 거 이렇게 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마 피카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만이 이 다려주면서 윤기를 낼 수 있는 건 예, 덮개 아이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카에. 자, 이렇게 해서 네.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았다가 놓으시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좌측도 두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끝까지 한번 살짝 날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정도, 한 바퀴 반, 한 바퀴 정도에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톡 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32mm로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자,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쫙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기가 쫙 올라오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여기서 이 연예인 덮개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려주시면 윤기가 쫙 올라와요. 예.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아이롱 중에서 우리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웨이브가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더 잘 돼요. 강하면서도 예, 윤기도 많이 나고 다려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한 우리 아이롱, 연예인 덮개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판넬 넘어갈게요.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꾹 누르면서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도 잡히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그죠? 그 다음에 곱슬이면서 예, 손상이 있는 모발에서 웨이브를 만들려면 거칠어요. 그렇죠? 거친데 피카에 이 32mm로 하면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예, 윤기도 많이 나면서 결도 잡혀요. 그래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또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하고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이나 어떤 세팅을 했을 때 웨이브에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웨이브가 생길까요? 없어요. 이 연예인 덮개만이 이 결을 이렇게 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연예인 덮개 굉장히 후자 매뉴얼이거든요. 네, 한번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우측은 이제 끝났어요. 좌측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32mm.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에 남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32mm가 이게 두꺼워 보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줄 아시는데 엄청 가벼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등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바퀴. 그 다음에 싹 또 다려주세요. 또 두 바퀴. 이 덮개 아이롱이,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결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밖에 없어요. 연예인 덮개. 예, 피카에 있어요. 네. 자, 저 이거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살짝 펴주시고, 어머, 벌써 다 끝났네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와인딩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 또 앞쪽에 해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단백질 샴푸로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거든요. 그걸로 해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결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32mm의 그 C컬도 나와 있어요.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2mm로 C컬 펌을 했거든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지막 고객님. 자, 어때요? 32mm 시컬 펌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잡고, 네,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